아니 그런저런 그 저기 그 뉴욕 사격의 황태자라는 기사가 떴어요. 아, 파티 자주 가시나 봐요. 예. 페리스 힐튼. 페리스 봤나요? 힐튼 못 봤어요? 비 아... 관심 있다고 그랬다. 비한테 관심 있다고. 필드 아니 비한테 관심 있다고. 뭐야? 잠깐만. 페리스 힐튼이니까. 준지. 피가나 피가.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나 그러면 야 열심히 하나 보는데 건조해서 입술이 찢겨가지고 피가 나긴 참 정말 진짜 없어 보인다. 페리스 힐튼이니까 피가. 이런 거 좀 바르고 다녀요. 피를 토하면서 내가 방송을 합니다 지금 제가. 이렇게 한국마당 열심히 합니다. 정말 없어 보인다. 피가 났어야죠. 아니 페리스 힐튼이 비한테 관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거부잖아요.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네, 미국에 있을 때도 들어봤고. 네. 네. 방키 좀 몇 개 달라고. 호텔 막 자유 마음대로 쓰잖아요. 아니 저 근데 그게 너무 없어 보이냐. 호시 쿠폰하고 뭐 이렇게 지인이랑 사겨? 그 쿠폰 이런 거 아니에요? 페리스 힐튼 만나면 전해주세요. 네. 한국의 신정아 씨가 방키 아, 호텔 너무 비싸요. 네. 아, 저희 저 뷔페 쿠폰이랑 정말 파티에서 봤는데 미국 배우 중에서 정말 좀 떨렸던 사람 있어요?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스피드레이서라는 걸 하면서 수잔 사린든. 와, 되게 나이 드신 분인데 미국의 네. 한혜숙 씨 같은 그런 분이에요. 사실 보면은 야, 예전에 한혜숙 씨 그러니까, 대배우예요. 아 그럼요. 아 수잔 사린든도 그래요. 그때부터 좋아했구나. 팀 로빈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. 아, 눈이 굉장히 크죠. 이혼했죠. 아 이혼했나요? 네. 아, 미안합니다. 본의 아니 이런 거. 사실은 본인이 준비하는 거 정보가 다 정보가 어느 순간에 멈춰 있어요. 김브라시는.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. 이제 그런 거. 예. 자, 다음 이제 누가 골라왔죠? 아니 근데 저기 굉장히 또 저희 작가들 심혈을 기울인 질문인데 헐리우드랑 밥 먹으면 밥값은 누가 내니까? 아, 요즘은 네, 요즘은 지금 별표가 돼 있거든요. 완전 소식이 돼. 라디오 스타 다음 질문입니다. 밥을 먹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진정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. 근데 제가 냈습니다. 아, 진짜로? 네. 미국에서? 더 세 보이려고. 아, 저 기사네요. 아니, 잠깐만. 뭐 먹었는데? 그럼 얘기하면 안 돼요, 그 사람? 예? 네? 뭐그 사람이 무슨 한국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리고 밥값 냈다는 게 뭐, 식사한 끼 대접했다는 게 뭐가 어때요? 얘기해도 아니, 될까요? 뭐 상관없죠. 누구랑. 아, 저도 뭐 사실은 뭐, 저기 뭐야, 뭐 선배랑 밥 먹을 때 제가 내기도 하고 그래요. 뭐, 예. 뻥치시네. 네. 아 근데 그 저기 이제 에밀 허쉬랑 네. 그 다음에 수잔 사린든이랑 밥 먹을 때 아, 언니 가서 언니 됐어요? 네. 영어로 뭐라 그래요? 이렇게 밥 먹고서 밥이 얻어 먹으면 뭐라 그래요? 이렇게 그냥 뭐 땡큐 런치 뭐 아니면 appreciate it 뭐 이렇게 어플리 뭐야? 그냥 고맙다 아니 우리 야 내가 냈어 이거는 어때요? 야 내가 냈어 그럼 영문과가 물어봐 아니 그건 나 모르니까 구호가 있다 아, 그지 야 내가 냈어 쉬운 영어 쉬운 영어 그냥 간단해요 그냥 I did it 아이들이 아이들이 너무 좀 적인데 야 다음엔 네가 쏴 그럼 뭐예요 다음엔 네가 쏴 그냥 그렇게 따지면 next time you did it 이렇게 하면 아니 you will 우리 그럼 되지 뭘 간다. 근데 우리가 네. 너무 우리가 미국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처럼 너무 없어 보이는 질문만 하니까 그러니까. 좀 자괴감을 느끼네요. 예, 그 사람들도 뭐 했겠죠 어? 뭐 예, 그래요. 차마 못 물어보겠네. 나는. 내가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작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.